이 보스는 여기 보스 공간인데 밑에 바닥에 보면 보스 에너지 바가 안 나오죠 아직. 여기서 이제 보스 에너지 바를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 생쥐들 있잖아요. 생쥐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생쥐들하고 똑같이 생긴 보스가 나와요. 근데 좀 틀리다고 한다면은 그 뭐라고 하지? 구렛나루라고 해야 하나? 백헌머리라고 해야 하나? 그런 게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. 그거 보고 보스랑 이런 쫄몹이랑 구분을 할수 있는 거죠.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다 보면은 아우 좀 잡아주다 보면 어우야야야야야 이렇게 후속지에 몰리면 안 좋아요. 이렇게 가끔씩 움직여 주고요.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? 촥 하는? 그게 그 각인에 걸틀 때그 효과 터진 거예요. 데미지가 약간 더 받죠. 어이구 아유 아야야 보스 나왔네요. 저기 보자. 저 가운데 갈기가 있는 애가 보스거든요. 아직 안 보이네. 예, 이럴 때는 화염막치 한방 때려주고요. 아, 어이 뭐야 뭐야 뭐야. 예, 저 갈기 있는 애 보이시죠? 쟤가 보스예요. 곤란한데. 보스 다 깨쳤다. 얘가 보스예요. 아. 얘들 생쥐들은 독을 걸어요. 조심하세요. 올리면 안 되는데. 잠 죽어라. 예, 얘들 생쥐들은 불에 약해요. 불이 약점이에요. 네, 이런 식으로 불로 잡으면 보스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.